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우리 기립하셔서 이사야 43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지나간 일을 기억하려고 하지 말며 옛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이제 새 일을 하려고 한다. 이 일이 이미 드러나고 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의 길을 내겠으며 사막의 강을 내겠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계획을 세우거나 재정비를 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여러분 어떤 계획을 또 세우고 기도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새해의 계획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시즌에는 한번 뒤돌아보는 것도 중요해요. 2022년 그런 트랜지션입니다. 제가 작년에 이사야서를 읽다가 이사야서 40장 그리고 이사야 43장 오늘 본문인데 두 군데를 통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그 마음의 도전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지난 일은 기억하지 말고 우리 신앙을 새롭게 하여서 독수리 날개 치듯 날아오르라는 제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 주의 말씀이 굉장히 제 마음 가운데 한동안 오래 맴돌아서 제가 올해 표어를 reset, rebound 그렇게 정하게 되었습니다. 한국말로 하면 초기화, 반등 뭐 이런 뜻이 될 텐데 어감이 아무래도 reset, rebound가 조금 더 이렇게 입에 잘 붙어서 그냥 reset, rebound로 그렇게 정했고요. 오늘은 이제 저희가 새해 첫 주일을 맞아서 그 reset, rebound 시리즈 첫 시간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선 reset, reset에 관한 초기화, 네, 새롭게 다시 새로 우리가 시작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리셋하자는 마음으로 우리가 리셋에 관해서 조금 더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무엇이든지 쌓이기 마련입니다. 물건도 막 쌓이고요. 여러분 이제 한 집에서 오래 사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사 갈 때 보면은 한 반절은 다 드러내야 돼요. 반절은 다 버리고 다 버릴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그동안 이고지고 살았는가 싶을 만큼 물건들이 많이 쌓이죠. 또 추억도 쌓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뭔가 이렇게 쌓이면서 삶이 복잡해지곤 합니다. 새해에 우리가 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쌓여 있는 것들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부족할 때가 있어요. 정리하는 것도 필요하고 가벼워지긴 하는데요. 그런데 정리의 수준을 지나서 우리가 리셋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완전히 리셋을 해야 할 때가 있어요. 말씀드렸듯이 리셋이라는 것은 초기화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초기화. 이게 이제 처음으로 돌린다는 뜻인데 리셋에 가장 우리가 이제 익숙한 이 용어는 컴퓨터 같은 것들이 고장났을 때 뭐가 좀 이렇게 에러가 나는 것 같고 요즘에는 그 여러분들이 쓰시는 전화기 스마트폰도 많이 그래요. 컴퓨터처럼 여러 기능을 하다 보니까 이게 가다가 막 복잡해져요. 뭐가 이렇게 잘 안 되고 에러가 막 나고 그 버그라고 그러죠. 이런 것들이 막 생기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랬을 때 특별히 이제 컴퓨터 같은 경우는 오래되고 그러면은 이게 막 느려집니다. 막 그냥 속도가 느려져요. 또 컴퓨터가 그러면서 파일 몇 개를 지워갖고는 이게 해결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가장 좋은 방법은 컴퓨터를 처음 상태 산 상태로 되돌리는 그것이 바로 초기화, 리셋이지요. 그래서 뭐 팩토리 메뉴, 뭐 팩토리 리셋도 있고 뭐 그렇게 이제 종류가 조금 있는데 그렇게 하고 나면 원래의 성능을 어느 정도 회복을 하는 것 같아요. 다시 살려내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컴퓨터나 전화기만 우리가 리셋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도 리셋, 즉 초기화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리셋을 해야 할 때가 종종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원래 목적대로 다시 돌아가는 것, 그게 초기화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원래 의도하신 뜻대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셨을 때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히 있으셨을 겁니다. 그런 의도대로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초기화해가는 것, 리셋해야 하는 것, 이것을 성경적으로는 우리는 회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리셋 리바운드 해놓고 회개, 그렇게 여러분과 이제 그 핵심적인 주제를 여러분과 오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저와 여러분이, 자녀들이 죄 때문에 그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형상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그 첫 관문, 그 첫 시작을 바로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 우리는 구원의 기쁨,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닮아가는 그 기쁨을 회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이사야 43장의 전체적인 내용은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의 멸망 이후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 70년을 보내야 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잊지 않으시고 광야와 같은 그들의 척박한 삶 속에 강을 내시겠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귀환을 의미하는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생명수를 주시는 메시아,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바로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선포하고 있음을 우리는 구속사적인 관점을 통해서 성경 어느 구약을 보더라도 연결이 그렇게 되죠. 마찬가지로 이사야 43장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강을 내어주심으로써, 다시 말하면 생명수를 주심으로써 새 일을 행하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회개의 과정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회개조차도 사실 우리가 열심을 내어서 회개하고 회개기도 하고 이 모든 것들이 필요하지만, 그런데 그 배후에서 그 모든 회개의 마음조차 주시는 분은 우리 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 은혜를 주셔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의 그 완악하고 강팍했던 우리의 마음이 그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녹아지면서 회개의 물꼬가 트여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과 우물가에서 대화를 나누시다가 이런 말씀을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의 말씀.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던 유다 백성들의 삶이 광야와 같았듯이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이 수가성 사마리아인 여인의 삶도 광야와 같았습니다. 결혼 생활의 연속적인 그 실패를 경험하면서 이 여인의 삶은 바짝바짝 메말라가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 여인은 자신의 그 불행한 삶으로부터 구원해 줄 사람을 만나려고 계속해서 남편을 찾아다녔는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불행한 삶으로부터의 구원을 결혼 생활을 통해서 내가 올바른 그런 남편을 만나면, 제대로 된 사람을 만나면 내 삶이 행복하지 않을까, 아마 그런 기대치를 갖고 결혼을 했는데,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지 않지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실패하여,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서도 주홍글씨가 붙어버렸고 마치 부정한 여인으로 완전히 낙인 찍혀버린 바로 그 여인, 그 여인이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목마름을 그렇게 달래려고 했지만 그 여인의 계획과 기대는 여지없이 무너져버렸습니다. 오래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도 바로 이와 같았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나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저질렀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이고 또 하나는
전혀 물이 고이지 않는 물이 새는 웅덩이를 파서 그것을 샘으로 삼은 것이다. 지난 2022년 한 해 동안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웅덩이, 다른 웅덩이에서 우리의 갈증을 해결하려고 했었던 때가 과연 얼마나 많이 있었을까요? 뒤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은연중에 우리 삶 속에 이것만 있으면, 이 문제만 해결되면 그럼 참 행복할 텐데, 그럼 참 감사가 넘치고 내 삶이 기쁨으로 충만할 텐데, 이것이 없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그래서 나는 여전히 나의 삶이 광야와 같다, 목마르다, 그러면서 감사와 기쁨을 잃고 자족하지 못했던 시간은 혹시 없었습니까? 그러한 시간들이 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생수의 근원인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가지 못하고 터진 웅덩이, 전혀 물이 고이지 않는 물이 새는 그런 웅덩이를 파서 우리가 거기서부터 우리의 영혼의 그 갈증을 풀어내려고, 우리의 삶의 만족을, 기쁨을 얻어내려고 했던 우리의 잘못된 방향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리셋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거를 초기화해야 되는 거예요. 광야와 같은 우리의 삶이 2023년에도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장밋빛으로 세상이 그렇게 2023년이 우리를 다 기다린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달력을 바뀌었다고, 새 달력을 걸었다고 해서 모든 게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2022년에 씨름했던 어떤 문제들과 아직 응답되지 않는 기도의 제목들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무릎으로 나가야 할 때가 2023년에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것에서 기대하고 다른 샘물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풀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생수의 근원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기쁨과 만족을 얻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는 영적인 리셋이에요. 침례 요한과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선포했던 메시지도 역시 회개였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회개로 번역된 헬라어는 메타노이아, 여러분께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메타는 변화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합성어입니다. 메타노이아는 합성어인데 메타라는 그리스 말은 변화, 그리고 누스라는 것이 마음이에요. 누스. 그러니까 메타노이아 하면은 이게 뭐냐면은 이 마음이 변화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의 본질은 마음의 변화로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죠. 마음이 근본적으로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것인데, 근데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이 회개의 프로세스가 마음의 변화로부터 시작되는 것은 올바른 그런 시작이지만, 그러나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이 메타노이아와 같은 단어의 히브리 말은 슈브입니다. 슈브. 그래서 슈브가 회개에 관한 회개라는 뜻인데, 그런데 이 구약 성경에서 슈브, 회개라는 것은 방향의 전환을 의미해요. 방향의 전환. 돌이킴입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회개를 이야기할 때 신구약을 보면서 회개는 무엇이냐 그러면은 신약적으로 메타노이아로부터 우리가 시작을 해서 우리는 생각의 변화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것은 슈브, 우리의 삶의 방향, 돌이킴까지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이 회개이자 우리 영적인 리셋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광고를 보다 보면 간혹 유사품을 주의하세요. 네, 그런 문구가 있는 거 여러분 보시죠. 유사품을 주의하세요. 오래전에 나이키 운동화가 한국에 처음 나왔을 때 그 나이키 운동화를 사는 것이 아이들에게 로망이었습니다. 네, 그건 막 좀 비쌌죠. 그리고 학교에서는 그래서 제가 다니던 학교에서는 한때 그 나이키 운동화를 신지 못하게 했던 때도 있어요. 위화감을 조성한다고. 왜냐하면 그건 또 빈익빈 부익부 현상에서 한국 사회에서 잘못하면 이게 나이키 운동화 신고 다니는 애들과 아닌 애들 거기에 위화감이 생기니까. 그래서 나온 운동화가 있어요. 나이스 운동화.
나이스 운동화라고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한 반값도 안 됐나 하여튼 그런데 이 로고는 살짝 나이키에서 뭔가 하나 짝대기를 더 걷어요. 그래서 나이스. 이게 뭐예요? 유사품이죠. 오늘날로 짝퉁. 예전에는 유사품이라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다 짝퉁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회계의 유사품은 뭘까요? 회계에도 유사품이 있습니다. 짝퉁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후회입니다. 후회. 영어로 말하면 그냥 regret. 네. Repent가 돼야 되는데 그냥 regret. 네. 유감스럽고 후회스럽고 그런 것들이에요. 여러분 그 후회와 회개는 동의어가 아닙니다. 후회는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자책은 하지만 돌이킴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차를 타고 우리가 하이웨이를 쭉 가는데 가다 보니까 방향이 정반대인 거예요. 내비게이션을 잘못 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엑시스로, 가장 가까운 엑시스로 나가야죠. 그래서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그 운전대를 바꿔야 돌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냥 계속해서 가면서 자책을 한다면 그건 뭐겠어요? 후회겠죠.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지금까지 온 거리가 가까우니까 가다 보면 어떻게 길이 연결되겠지 그러고 계속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연결이 되지 않을까. 여러분 그것은 후회를 넘어서 미련한 것입니다. 그건 정말 미련한 거예요. 여러분 길이 잘못되었다 싶을 때는 얼른 엑시트를 통해서 나와서 반대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물론 지금까지 간 거리가 아깝죠. 그만큼 시간을 또 가스를 우리가 루즈했기 때문에 돌이켜서 간다는 것은 참 어떻게 보면 후회스럽고 내가 왜 그랬을까 한심스럽고 그런 마음이 들 수는 있어요. 거기까지는 후회와 회개가 비슷해요. 그런 감정이 드는 것까지는. 그런데 회개는 뭐예요? 엑시트로 과감하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돌이켜서 반대 방향으로 다시 하이웨이를 타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목적지에 가까이 가는 거예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그거 못하고 계속 가면 그러면서 자기를 자책하고 있다. 후회하는 것이고 그것은 미련한 것입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실 텐데 사격을 하기 전에는 꼭 살펴야 하는 게 있어요. 영점 조절이라는 걸 합니다. 예, 총이 잘 말하자면 이게 튠업이 되어 있는가 그런 부분이에요. 총에 영점 조절이 되어 있지 않으면 자기가 이렇게 그 관역을 향해서 보고 가늠자를 통해서 이렇게 보는데요. 자기는 맞게 보고 쏜다고 쏘는 거예요. 근데 영점 조절이 안 돼 있으면 그게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있다든지 그렇게 되면은 자기는 분명히 관역을 향해서 잘 에임해서 쐈는데 항상 오른쪽으로 비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격을 아무리 열심히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영점 조절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악기를 다루는 사람도 이 부분을 정확히 알고 있을 겁니다. 열심히 연주를 하는데 연주보다 더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처음에 그게 튠업이 되어 있는가. 특별히 현악기는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이올린 같은 경우는 여러분 그 온도와 습도에 굉장히 민감해서 다 그것을 조절을 늘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 무대 위에 올라와서조차도 현악기 하는 분들은 살짝 그 앞에서 튠업을 해요. 그 무식한 사람들은 왜 그 미리 하지 왜 와가지고 거기서 그걸 하고 있냐 그러잖아요. 그만큼 민감한 거예요. 그 전에 왜 안 했겠어요? 연습할 때 왜 안 했겠어요? 무대 올라와서도 하는 거예요. 왜? 습도와 온도에 민감하니까. 여러분 악기를 다룰 때도 그렇게 튠업을 하는 것입니다. 원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리셋입니다. 하물며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가 민감하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리셋, 회개를 자주 해야 되겠습니까? 무식한 사람들은 그러는 거예요. 회개 자주 하면 저 사람 죄를 정말 많이 졌나 보다. 나는 회개를 잘 안 하니 죄를 많이 안 짓고 사나 보다. 그 영적으로 무식해서 그래요.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 민감하게 우리가 조율되어야 되는 부분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그렇게 하면은 우리 마음이 더 무거우냐? 가볍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죄의 짐을 계속해서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아가서. 잘못된 방향 조절하고
그러면 우리 영혼이 상쾌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이거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행복해지는 길이죠. 여러분, 회개는 성당에서 하는 고해성사처럼 무슨 연중 행사나 이벤트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야 돼요.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회개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나누겠습니다. 이 컴퓨터나 이 전화기를 리셋하다 보면요, 그 안에 있는 유용한 정보를 다 날려버릴 때가 있어요. 제가 올 초인가 올 한 뭐 상반기 무렵에 제 전화기가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는데 스스로 뭐 업데이트를 하다가 그게 리셋이 돼버렸어요. 제가 분명히 뭐 팩토리 리셋을 한 적이 없는데 이게 막 돌아가더니 혼자 그러더니 리셋이 돼버렸어요. 거기에 있는 모든 정보를 다 날려버렸죠. 정보를 다 날려버렸습니다. 유용한 정보가 다 날아가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리셋하면 유용한 정보를 다 날리느냐? 감사한 것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이제 본문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지나간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하시고 옛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셨고요. 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봐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것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새것이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팩토리 리셋처럼 해서 좋은 정보들 이런 것들을 다 그냥 와이프 아웃 하는 것이냐? 근데 영적인 리셋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자백하며 회개할 때 주님은 우리의 악하고 더럽고 불의한 것들을 깨끗하게 리셋해 주시는 반면에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서 했던 모든 우리의 선행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행위에 따라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팩토리 리셋과 다른 점이에요. 마가복음 9장 14절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해서 너희에게 물 한 잔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 상을,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아멘. 물 한 잔 떠주는 거,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겠어요? 근데 그런 아주 사소한 섬김, 그런 섬김 하나도 주님께서는 하늘의 상급으로 다 준비하고 계신대요. 아멘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이 이제 2023년에 하시는 모든 여러분의 행사가, 여러분의 섬김이 주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아름답게 기억하시고 하늘 생명책에 기억하시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그것을 정립시키실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좋은 일만 하지 않아요. 분명히 누구에게 상처되는 말도 할 것이고 누구를 미워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합당하지 않은 언행들이 많이 2023년에도 분명히 우리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운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또 회개하는 거예요. 하루 해가 저물어서 잠자리에 들 때 하루를 돌아보면서 또 튠업하는 거예요.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기도로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가 뭐 연주자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인생을 우리가 연주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 어떤 악기보다도 아름다운 악기로 아름다운 음색을 내도록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주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러면 튠업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인 리셋, 회개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해마다 연초에 자주 하고 자주 듣는 진부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희망찬 2023년이 밝았습니다. 새해가 여러분 희망찰 수 있는 이유,
네, 새로운 달력 걸을 수 있어서가 아닙니다. New Year Resolution을 여러분이 거창하게 잘 세워서도 아니고요. 희망찬 2023년을 시작할 수 있는 이유는 광야와 같은 우리 삶 속에 생명의 물을 주시려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영혼이 언제나 그분 안에서 리셋될 수 있기 때문에 올 한 해는 다른 그 어떤 해보다도 우리 영혼이 더 섬세하게 잘 조율되어서 아름다운 삶의 노래를, 삶의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우리 기립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 품에 찬양입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해를 이제 허락하셨고요. 우리가 주를 향해 날아오르려면, 리바운드 하려면 리셋이 먼저 되어야 됩니다. 순서가 그래요. 리셋이 먼저 되어야 리바운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율이 잘 되어야만 아름다운 선율을 우리가 주님께 정말 이렇게 올려드리는 거예요. 날아오르듯이 독수리 날개치듯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한 해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영적인 리셋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건 한 번 두 번 우리가 주님 앞에 통곡하며 울며 통회하며 그런 큰 회개뿐만 아니라 아주 소소하게 매번 그때그때 조율하는 것입니다. 그 리셋을 통해서 주님께 날아오르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다 함께 우리 찬양 드리시죠.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할 텐데요, 오늘 주님 주께서 주신 우리 교회에 주신 그 비전을 붙잡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의 그 초기화,
리셋을 이 시간 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돌이키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지난 2022년 가운데에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 터진 우물들, 세상의 헛된 소망들 붙들고 아버지 그렇게 살아왔다면 아버지 회개합니다. 주님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목마름을 해갈해 주실 오직 유일하신 그 생명수를 주실 수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다시 한번 시선을 맞추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잠잠히 주를 바라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용히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2023년 주님께 날마다 조율되며 나아가기를 소원하오니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지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아버지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헛된 것에 아버지 저의 마음과 저의 기대와 소망을 두지 않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한 분만이면 하나님 아버지 만족합니다라는 아버지 주님 그러한 생명수를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저를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주시고 도와주시고, 성령님 우리 모두가 그렇게 아버지 주님께로 돌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시선을 주께 맞출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정말 아버지 기본으로 돌아가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하나님 그 반석 위에 서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리하여서 주님의 때에 오직 우리가 아버지 주님께 나아가며 반등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리바운드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마음의 변화를 느끼게 하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행동의 변화로 연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성님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리셋이 되고 나면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독수리 날개치듯 날아오르는 2023년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늘 회개하고 조율되었을 때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선율이 되어서 주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산재물이 되는 아버지 그런 우리의 삶의 날아오름 상승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우리가 리바운드 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셔서 2023년 한 해에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정말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삼는 그 일에 놀랍게 하나님 우리 교회를 TFBC를 구원의 방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한번 이 시간 힘차게 기도할 텐데요, 주님의 능하신 이름 부르고 함께 합심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주님께 날아오르는 아버지 그런 TFBC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독수리 날개치듯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2023년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아버지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곳에 또한 주님 동서남북으로 아버지 주님께서 터졌던 주의 자녀들 불러 모아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영화롭게 하며 아버지 우리 모든 부서와 사역과 아버지 우리의 목장과 모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날아오르는 반등하는 리바운드 할 수 있는 그러한 한 해로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저앉아 있는 영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쓰러져 있는 영혼들이 아버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 앞에 나가는 귀한 한 해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께서 만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손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덮어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내어주셔서 우리가 때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생각으로 짓는 죄, 입술로 짓는 죄, 행동으로 짓는 죄, 습관적으로 짓는 죄, 알고 짓는 죄, 모르고 짓는 죄, 그 모든 죄들로부터 주님 보혈을 흘리셔서 깨끗하게 우리를 주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이 시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옛 일은 기억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회개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마다
의로우시고 신실하신 우리 주님, 우리를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구원의 기쁨을 날마다 회복해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섬세하게 주님과 조율되어서 영적인 리셋이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정기적으로 또 자주 주님께 조율되어서 우리의 2023년은 불협 화음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아름다운 화음으로, 선율로, 우리의 삶의 찬양으로 주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리셋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리셋될 수 있도록 날마다 축복하셔서 주님의 때에 정말 독수리 날개치듯 날아올라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이 2023년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주님 주시는 그 생명수를 받아 마시고 헛된 웅덩이에 하나님 우리의 소망을 두지 않고 기대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 우리가 나아가 주를 영화롭게 하며 몸된 교회를 섬기며 지역을 섬기며 그렇게 승리하기를 이 시간 다짐하고 기도하는 고개 숙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